트럼프의 팀은 이미 수정헌법 제1조와 대통령직과 관련된 사건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미스의 사무실은 증거가 적은 양의 기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청 과정의 복잡성을 더하는 발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검찰은 공개 법정 사건에서 기밀 자료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규정하는 기밀 정보 절차법에 따라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제한된 재판 날짜를 탈선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서태칸에게 이 사건의 심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8월 28일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발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밀 정보의 양이 적은 정보라고 강조하고 트럼프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이미 중간 보안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스미스가 트럼프에게 제기한 별도의 마라라고 문서 검사에서 기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이미 플로리다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의 난제다.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여전히 CIPA 과정의 초기 단계이자 기밀 발견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증거인 기밀 증거에 접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어떤 규칙을 부과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사인 나일린 캐넌 미국 지방 판사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의 일정에서 몇 주 만에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특하는 지금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특정한 의견 충돌을 해결하는 데 매우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미켈스는 그의 아내 에이미가 저와 그 가정에 매우 지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곳에 있습니다. 라고 미켈스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나 제 재정적인 보안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많은 나쁜 결정이었습니다. 위험한 배팅으로 그에게 네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스포츠 배팅자라는 타이틀을 안겨줌을 터스는 2017년 4월 뉴욕의 연방 법원에서 내보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남부지방 검사국에 따르면 검사들은 팀푸트에 대한 내부 정보를 거래함으로써 4,3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말한 이 전설적인 도박꾼은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터스의 형을 감형했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월터스는 그 책에서 미켈슨이 시형 선고에 책임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자 제가 한때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인 피 미켈슨은 그가 FBI와 공유했고 저를 감옥 밖으로 나가게 한 수도 있었던 간단한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라고 월터스는 썼습니다. 저는 그에게 주식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필히 해야 했던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의 유죄 판결 1년 전 월터스가 딘 푸드에 대한 월터스의 제보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에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월터스는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미켈스는 그가 잘못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지만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구제 피고로 명명되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이고 인기 있는 골프 선수 중 한 명인 미켈스는 6차례의 주요 우승자입니다. 그 슈퍼스타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골프 투어인 논란이 많은 라이브 골프에 그가 연루되어 작년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켈스는 필 바가지 그리고 무호가라는 그의 책으로 2021년 인터뷰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골프의 가장 화려한 슈퍼스타의 전기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PGA 투어가 운영되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일생에 한 번 있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가 제한된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IPNUCK은 미컬슨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기록에 대해 폄하하는 말을 하고 왕국이 저널리스트 저말 커샤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리브 갈프 시리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 투자 기금에 의해 후원되는데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모헤미드 빈 세머니 일장을 맡고 있고 미국 정보 보고서가 2018년 커샤지의 살해를 낳은 작전을 승인한 것으로 명명한 사람입니다. 빈 세머는 커샤지의 살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6월에 미국의 기반을 둔 PGA 투어는 리브 갈프와 제휴한다고 발표했고 남자 프로 경기에서의 오랜 불화를 종식시켰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에 가족과 생존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그 제휴에 의해 격분했습니다. 공격에 사우디 정부가 공모했다는 주장은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4대의 비행기를 납치한 19명이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 중 15명이 사우디 국적자들이었지만 사우디 정부는 이 공격에 어떤 관련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의회에 의해 설립된 9.11 위원회는 2004년에 사우디 정부가 기관으로서 또는 사우디 고위 관리들에게 개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